네, 안녕하세요. 세팅입니다. 오늘의 바이크 컨텐츠는 바이크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괴자서 인터넷, 예미도성, 레전드리 모터스포츠. 자, 제가 오늘 리뷰할 것은 바로 이거예요. 프리시페 렉트로 75만 달러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퍼시픽 피날레 때 도망갈 때 쓰는 그 바이크입니다. 오케이, 좋았어. 자, 일단 보시면은 이동수단 제어는 바이크 치고 그렇게까지 좋지가 않네요. 최고속도, 가속력, 제동력, 마찰력, 뭐 일단은 그렇게까지 퍼펙트 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 녀석은 부스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상관이 없습니다. 흰색으로 주문을 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제 바이크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녀석의 디자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보시면은 굉장히 날렵하게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바이크 크기가 작아요. 제가 퍼시픽 하면서 자세히는 못 봤는데 그래도 뭐 나름 괜찮은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바이크를 잘 볼 줄은 모르지만요. 그리고 양쪽에 머플러가 달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귀엽게 생겼어요. 그게 다입니다. 일단은 타고 나갈게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녀석의 주행 성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발하면은 자, 일단은 초반 가속력이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네요. 그리고 계속 달렸을 때 가속력이 뭔가 그렇게 퍼펙트한 느낌을 주진 않습니다. 최고속도도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고요. 아무리 달려도 뭔가 다이내믹한 느낌이 들지 않아요. 뭐 그래도 이따가 개조하면 나아지겠죠. 그렇다면 이제 녀석의 핸들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꺾어보도록 할게요. 자, 역시나 바이크답게 다이내믹하게 핸들링이 가능합니다. 아주 좋아요. 이것이 바로 바이크를 타는 이유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녀석의 속도가 느리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녀석에게는 특수 능력이겠죠. 그것은 바로 부스터입니다. 자, 여기서 E키를 누르시면은 부스터를 쓸 수가 있어요. 와, 자, 순간적으로 엄청나게 빨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자, 부스터 차는 조건은 악셀을 떼면은 부스터가 차고 악셀을 밟으면 부스터가 안 찹니다. 중간중간 자기가 끊어서 쓸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녀석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고도 프로, 브레이크 프로, 엔진 프로, 다음에 조명, 제논 헤드라이트. 자, 다음에 도색. 자, 1차 색상은 포뮬러 레드를 골라주도록 할게요. 자, 2차 색상도 포뮬러 레드를 골라주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미션 프로, 터보 장착 완료. 자, 다음에는 휠이 뭐가인지 보도록 할게요. 저는 여기서 심플 6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뒤쪽 휠도 심플 6. 그리고 휠 색상은 레드를 해주도록 할게요. 개조형 타이어 장착 완료. 별로 티가 안 나네. 타이어 향상 방탄 타이어 장착. 타이어 연기는 보라색 타이어 연기. 자, 이제 업그레이드가 끝났습니다. 한번 나가볼게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녀석의 주행 성능을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출발하면은 네, 처음보다 확실히 좋아진 가속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일단은 달릴 때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나갈 수가 있어요. 약간 계속 달리다 보면 무서운 게 최고속도가 오르긴 했나 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이 녀석 갖다가 윌리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바퀴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뭐야,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자, 윌리를 하면은 자, 윌리도 되긴 돼요. 하지만 윌리 하면은 무섭다. 자, 여러분들 굳이 부스터가 있는데 윌리로 억지로 속도를 늘릴 필요는 없어요. 저는 부스터 쓰면 되니까요. 그죠? 자, 부스터를 쓰면은 진짜 아까보다 훨씬 더 빨라진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정말 시원시원하지만 안타깝게도 부스터 게이지가 금방 떨어져요. 자, 그렇다면은 바이크 갖다가 레이스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지금 바이크들이 꽤나 많이 모여있습니다. 하쿠초우 드래그, 그리고 나가사키 시오타로도 있고 별의별게 다 있어요. 자, 준비하시고 가자. 오케이, 좋았어. 가자 가자 가자. 윌리는 해도 되고 아니도 됩니다. 가자, 달리자. 그래, 가자. 이게 어찌된 일이지? 뭐야. 자, 이번에는 부스터를 쓰고서 경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가자. 부스터를 쓰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가자 가자 가자. 뭐야. 자, 오프레스 1,2가 앞으로 나란히 나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뒤로 바짝 쫓고 있는데 저것도 뭐야. 자, 어쨌거나 제가 평범한 바이크들 중에서는 제일 빨라요. 정상적인 바이크 중에서는 가장 빠른 것을 볼 수가 있네요. 하지만 나중에 잡히긴 합니다. 자, 다음에는 조금 어려운 코스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보이는 바로 이곳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준비하시고 아이, 가자 가자 가자. 자, 이번에는 하수구 레이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오케이, 좋았어. 부스터 그래. 오 마이 갓, 나이스 샷. 좋았어. 자, 한번 달려보도록 합시다. 가자 가자. 여기서 죽는 사람도 있지요. 하지만 난 죽지 않아. 가자 가자. 달리고 달리고 여기까지 달린 다음에 다이내믹한 성능을 보여주면서 꺾어주는 거죠. 이렇게 핸들링을 하면서 자, 이렇게 사람들이 쓰러져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이기는 거겠죠. 고고씽. 와, 반짝반짝 반짝반짝. 자, 제가 1등 할 수도 있겠네요 이거. 오케이 오케이. 이쯤에서 부스터 한번 써주고 부스터 풀고 브레이크 잡았다가 자연스럽게 핸들링 해준 다음에 다시 한번 더 부스터 써주고 브레이크 잡았다가 속도 조절하면서 다시 가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갔다가 이제 여기 조심해서 갔다가 이쪽으로 다시 한번 더 나이스 샷. 지렸고, 이것이 바로 컨트롤입니다 여러분들. 오케이. 아, 가만있어봐. 지금은 여기가 부스터를 쓸 타이밍이네. 가자.
그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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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샷 아주 좋아요 제가 지금 1등으로 달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좋았어 그래 그래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나이스 샷 자 언덕 넘어주고 자연스럽게 뒤돌아보지 말고 가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천천히 나이스 샷 자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다 나이스 샷 조심조심 자 이제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자 마지막 1등 자 여러분들 나가사키 쇼타로가 2등 3등을 했다고 합니다 오케이 좋았어 가자 오프로드 레이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씽 어우 느려 가자 점프 나이스 점프 죽지마 죽지 않는 거야 그래 다이내믹하게 나이스 샷 이것이 바로 오프로드지 자 여러분들 오프로드 전용 바이크가 따로 있지만 다른 것도 운전만 잘하면은 살 수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더 출발해봅시다 이미 1등은 나왔어요 달려보자 가자 점프 다이내믹하게 자 나이스 그래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힘을 내 그래 나이스야 안돼 점프 자 여러분들 1등은 BF400이라고 합니다 역시 오프로드에는 저 바이크가 최고인 것 같아요 다른 바이크 갖다가 따라하면은 골로 갑니다 자 다음에는 이 녀석의 공격 능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정말 무시무시한 공격성을 띄고 있습니다 아무도 가까이 올 수 없어요 자 다음에는 밤부시카를 타고서 고공낙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시다 자 이제 바이크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나 여기가 흔들릴 거를 예상하고 있었어요 자 조심조심 oh, no. 아주 아비규환입니다 자 지금 밤부시카가 하늘을 날고 있는데 가만있어봐 위험해 잠깐만 가만있어봐 자 여기 누군가 한 명 죽을 것 같아요 벌써 죽은 것 같은데 아! 자 그렇다면 이제 렉트로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듣고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녀석도 왠지 포지션이 예능 표지신인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좋은 오토바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세팅이었습니다